네,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상품이 있죠. 누군가가 상품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상품을 만든다.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은 시장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마켓에 등록되죠. 마켓에 등록되고, 그리고 마켓에 등록된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템으로 표현합니다. 아이템. 그러니까 상품. 요거는 프로덕트라고 표현하죠. 프로덕트. 그리고 프로덕트가 마켓에 들어가면은 아이템이 되는 거죠. 마켓에 아이템이 되고, 이 아이템과 이제 수량이 합쳐지는 거죠. 수량이 합쳐지게 되면은 요게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 예를 들어서 자, 짜장면. 짜장면을 만드는 거죠. 짜장면을 만들어서 시장에 등장하고 그러면은 짜장면 수량 세 그릇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세 그릇이고 이게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짜장면 셋,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이 여러 개가 합쳐질 수가 있죠. 또 인보이스 아이템, 다른 인보이스 아이템, 다른 인보이스 아이템 등등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를 들어서 얘는 짜장 셋, 짜 세 개, 얘는 짬뽕 하나, 짬 하나, 얘는 탕수육 둘, 탕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까지 본 겁니다. 이제 인보이스는 여기 있는 이 가격들을 다 합친 가격이 되겠죠. 그죠? 합계가 되고 인보이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인보이스 속에는 이제 세금까지 들어가는 거죠. 에다가 더하기 세금이 인보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인보이스가 나중에 수풀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수풀에 기록하는 것, 그게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여기 수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풀. 누구 수풀로 가느냐니까 짜장면을 팔았으면 짜장면을 판매한 사람의 수풀과 짜장면을 구매한, 이것을 구매한 사람의 수풀, 두 개의 수풀로. 두 개의 수풀. 하나 이상의 수풀입니다. 하나 이상의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을 판매한 사람과 짜장면을 구매한 사람이 둘 다 수풀이 같은 수풀이다. 그러면 그 수풀에 이 정보가 둘 다 전달된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는 제주도로 가고 하나는 서울로 가는 거죠. 트랜잭션 정보가. 그죠? 트랜잭션 데이터. 이것이 이제 아키브 되는 아키브. 한번 아키브 된 것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것이 트랜잭션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것이 아키브 되는 과정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픈에시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게 돼요. 오픈에시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알고리즘, 가장 아름다운, 가장 미려한 알고리즘이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